우리 사회 통념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창기 십자가란 교리를 돌나라의 교인들은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부터 학습을 통해 창시자 박명호 씨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믿도록 세뇌당해온 환경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브라질로 단체 이주한 뒤로 한농복구의 교인들은 사실상 한국 사회로부터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아이들 5명이 사망하면서 이들의 존재가 다시 주목받게 된 겁니다. 저희는 브라질로 직접 가서 교주 박명호 씨가 세웠다는 새 천국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우리는 27시간을 날아 브라질로 향했습니다. 한국 교민이 많이 사는 도시 상파울루. 한인들은 돌나라 오아시스에 대해 알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서울 MBC에서 왔는데요. 혹시 돌나라라고 들어보셨나요? 돌나라요? 돌나라? 뭐, 식당? 아. 돌나라? 네, 돌나라. 네, 돌나라. 돌나라가 뭐, 돌파는 뭐야? 돌나라를 아는 교민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얘기 들었어요. 뭐, 몇 명이 모여서 사투생활하고 농사에서 같이 먹고 살고 그런 건 얘기 들었어요. 수소문 끝에 돌나라의 농작물을 납품받기도 했다는 한 한인 식품점을 찾아갔습니다. 채소 같은 게 혹시 네. 특별한 게 있었어요? 네, 유기농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유기농? 네, 그러니까 약이 전혀 안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도 기대가 많았는데 하다가 그 저희한테 하시던 분들이 한국으로 가시고 나서 더 안 하게 됐어요. 아. 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버섯, 더덕 돌나라 오아시스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농산물들을 납품받고 있었습니다. 돌나라 오아시스를 가려면 상파울루에서 다시 비행기로 2시간을, 차로 11시간을 꼬박 달려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먼 곳, 지구 반대편에 한국인 500여 명이 모여 사는 돌나라 오아시스 농장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새천국의 문이 보입니다. 문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야 비로소 입구가 나옵니다. 계세요? 계세요? 얼마 후 문이 열렸습니다. 돌나라 신도들도 허락을 받아야 나갈 수 있고 외부인 또한 교주의 허가가 떨어져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차를 타고 들어가나요? 엄청 네네. 크네요. 생각보다. 네, 좀 큽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농장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5곳의 돌나라 농장 중에 면적이 가장 큰 이곳에 교주 박명호 씨와 500여 명의 신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원래 떡무지 같은 거였나요? 이제 우리가 다 개간을 했죠. 이제 안 하니까 이런 나무 잡목이 풀이 무성했던 건데 다 이제 개간을 한 거죠. 세 마을인데요. 여기는 57가구,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을이 80가구, 세 번째도 80가구거든요. 집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희가 아니에요. 그냥 두 가지 모델로만 지었고요. 집집마다 있는 명패, 그런데 성이 모두 하늘 천자로 같았습니다. 아, 하늘천자로 써있네요? 네. 성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각자 성은 다 있어요? 네. 아, 여기가... 이것도 창고인가요? 네, 창고고요. 아, 네. 여기 바리케이트 쳐놓은 게 사고 현장이고요. 아, 어디인가요? 지난 4월 29일, 한국 어린이 5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고 현장.
당시 브라질 뉴스에서도 사고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Horas depois, o médico da comunidade foi acionado para tentar fazer os primeiros socorros, mas infelizmente as crianças já estavam sem vida. Cinco crianças. 우리를 안내해 준 젊은 남성이 사망한 한 아이의 아빠라고 합니다. 솔직히 아직은 좀 실감 안 나고 있습니다. 그냥 애가 있다 없다라는 게 아직 방도 그냥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냥 어디 잠깐 수학여행 갔거니라고 좀 아직까지는 제가 마음속에는 그래서 아직 사망 신고도 못했어요. 이곳에서 다섯 명의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던 것일까? 원래 여기 애들이 아무래도 좀 더 다른 데고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니까 평소에도 그렇고 그 흙놀이를 많이 좋아했어요. 저녁에 올 때마다 그냥 뭐 새빨간 회색 그 나무 그래가지고 좀 놀았어가지고 그냥 뭐 논다고 생각했었었죠. 그날도 아무리 찾아도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설마라고 했어요. 그냥 앞에서 이제 그 구덩이 파는 걸 봤는데 흙더미는 무너져 있었어요. 아무리 해도 이상한 거고 그냥 좀 찝찝한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비 불러다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흙더미 속에서 아이들을 꺼내고 급히 구급대를 불렀지만 아이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Houve a morte de cinco crianças, né? Três de 11 anos de idade, duas de 7 e uma de 6 anos, e morreram por asfixia. A gente ficou depois com a apuração dos fatos, eles estavam brincando dentro desse buraco, onde ia ser essa fossa séptica, e ao estarem brincando, a areia, né, caiu em cima delas. 돌나라 농장 내 정화조 공사를 하려고 파놓은 구덩이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옆에 쌓아놓은 흙더미가 무너져 아이들을 덮쳤던 것입니다. 브라질 경찰은 공사의 핵심 관계자를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이들 무덤에 가는 길. 무덤은 돌나라 오아시스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다른 돌나라 농장에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신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돌나라 신도인 부모님을 따라서 브라질로 온 아이들. 돌나라 신도 2세인 5명의 아이들은 머나먼 타국에서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돌나라 오아시스 농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큰 건물. 여기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모일 경우는 이게 큰 성전이지. 대성당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몇 명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의자를 깔면 한 2,500명 정도. 야. 교주 박명호 씨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은 한국에서 브라질로 옮겨와 또 한 번 그들만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들에 대해 돌나라 한농 복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그 박명호 씨를 만날 수는 없을까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한 번도 그분은 누구랑 만나신 적도 없고 인터뷰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기는 계신가요? 네, 계십니다. 아까 자꾸 무슨 저기 박명호 씨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는 실례예요. 그런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분을 진짜 우리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시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신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잖아요. 사실상 그 무임금 노동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농장을 큰 농장이지만 저희가 다 그 땅에다가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농업 회사가 따로 있고 그 회사가 현지인 직원들을 채용해서 대형 농사는 그 현지인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짓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뭐 노동 착취가 이게 아니라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유무상통이나 저희들 그냥 자체 내 공동생활을 위해서 좀 한 가족인 생활을 하는데 먹거리 정도를 공동생산을 하는 거고 여기 계신 지도자를 찬양하는데 하루 24시간을 다 쓴다 그런 그렇게 도구화되어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바이아주에서 하는 학력 고시를 쳐야 되거든요. 수학 나가면 우리 아이들이 다 1등 거기 아주 우수 저걸로 탑니다. 제 아들이요. 지금 거기 졸업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톱했어요. 학생들이 정규 수업들을 충실히 받아 학업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창기 십자가 논란에 대해선 어떤 입장일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람으로 오신 인생대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런 우리가 아내 실제적인 남편을 떠난 창기의 아내였지만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를 찾으셨다. 미성년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성 문제에 있어서 성적으로 괴로워서 나온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런저런 오해를 여러 가지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의 발단은 진실을 모르는 거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MBC나 뭐 JTBC나 좀 다른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가 돌나라 오아시스 농장을 방문한 날로부터 며칠 뒤 예배 시간에 있었던 박명호 교주의 설교입니다. 가짜는 것들이 뭐 여기 와서 인터뷰가 아니라 신문을 하고 다 요것들 내 손 안에 들었어요. 이와 같이 이번에 MBC가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목적대로 내버려 둔 것은 벨사살처럼 MBC가 죄악의 잔을 가득 채우게 한 후에 천벌로 죽이려고 참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MBC는 반드시 이번 범죄로 죽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가증한 MBC 쥐새끼 같은 것들이 감히 새천국 지성소 안까지 들어와서 밟고 갔다. 이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신성 모독 죄로서 반드시 천벌로 죽일 것이다. 아멘. 흥행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입맛대로 요리해서 하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발악하는 것들 이제는 죽을 날이 왔사오니 사랑하는 아빠 9월 6일은 정말 저들의 제사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망치지 말 셋째 하늘에 일성의 원수를 착착 지져버리시고 작년에 모두 함께 브라질 돌나라 오아시스에서 나온 은지 씨 가족. 22살 은지 씨는 돌나라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자신을 그냥 완전히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를 못하고 그냥 전부 다 거짓 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막 마음에 병이 그냥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있는데. 은지 씨 팔에 남아있는 자해 흔적들. 돌나라에서의 고통스런 시간들이 남아있습니다. 힘겹게 돌나라를 탈출했지만 세상에 나가기까지는 은지 씨에게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생을 제가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항상 얘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얘기를 하고 되게 무서운 사람들처럼 얘기를 해서 세상 사람들을 접할 기회도 없었고 세상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뭐
혼자 나가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무섭고 두렵고 그냥 완전 미지인 거죠.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돌나라 한농 목구회는 외부와의 교류가 없는 아주 폐쇄적인 종교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깨닫고 해당 종교 집단을 나와도 이 사회 적응을 못하면 다시 문제의 종교 집단으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상담과 심리치료 등 이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선택으로 문제의 종교 집단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이 확립되기 전에 교주를 신격화하는 교리를 어린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게 옳은 것인지, 그리고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돌나라 한농복구에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겁니다.